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7회차 정혜연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희망은 희망을 갖는 자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오늘은 57페이지 평상심이 도이다의 내용입니다. 스승님, 도를 수련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지.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먹을 때 천 가지 욕망을 담고 잠잘 때는 만 가지의 매듭을 풀어놓는다네. 많은 사람들은 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아침에 깨어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 마음속에 때묻은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본성대로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생활하려는 자세이다. 내일의 일조차도 생각을 말고. 스님의 글 평상심이 도이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한 사람이 젖지 않았다의 내용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화두를 주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빗속을 둘이 가는데 어찌 하늘은 한 사람을 적시지 않았겠느냐. 한 사람은 도롱이를 쓰고 다른 한 사람은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만 비가 내려 하나는 젖고 하나는 젖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길을 걷고 다른 한 사람은 처마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한 사람이 젖지 않았다는 문구에만 직잡을 하니 진상을 모르는구나. 사실 한 사람이 젖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모두 젖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달빛은 손가락 위에 있지 않고 문자는 진리를 피력하지만 그 진리가 문자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을 읽는다면 마음속으로 진리를 헤아려야지 문자에만 얽매여 있는다면 결국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외부에 있는 돈이나 명예, 권력 등으로 찾으려 한다면 얻을 때 잠시는 행복하겠지만 이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만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스님의 글 한 사람이 젖지 않았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목표는 같다의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이 파룡화상에게 물었다. 조사선과 열애선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닭은 추우면 횃대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속으로 들어간다네. 춥다는 상황은 동일하나 추위를 피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듯이 목표는 같아도 도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또한 목표에 닿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근기는 천차만별이기에 각가지 자신의 좋은 대로 노력을 하되 성불의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스님께서의 목표는 같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불교학개론 1권 5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되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가 못해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로 행복 찾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몸은 떠나도 마음은 떠나지 않는 곳이지요. 내가 머무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진리로 늘 여여함 만드는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SRB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SRB 불교 교육 방송 후원은 ARS 060 700 2037 많은 관심 바라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7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